어린이 가정 내 손상 예방. 사는 사랑 나눔재단과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어린이 가정 내 손상 예방 사업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 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하였습니다. 본 교육 자료에는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의 종류, 발생 장소, 위험 요인 및 예방 방법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응급 상황 시 대처 방법 등도 수록되어 있으며 부모, 교사와 어린이가 함께 보며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본 교육 자료가 안전한 가정 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넘어지고 떨어지는 손상. 침대나 의자에서 장난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와! 건강아, 침대에서 콩콩 뛰면 안 돼요. 침대나 의자에서 장난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 봐, 떨어져서 머리에 큰 혹이 생겨 너무 아프겠지? 우리 건강이는 침대나 의자에서 장난 안 칠 거죠? 네. 위험한 물건을 들고 뛰면 안 돼요. 콩! 건강아, 위험해. 포크를 들고 뛰다 엎어지면 큰일 나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엄마랑 같이 볼까? 봐, 포크에 찔려서 아야 했지? 특히 위험한 물건을 물거나 들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창문에 올라가면 큰일 나요. 안전이는 창문 밖이 무척이나 궁금한가 보구나. 네. 그런데 창문은 너무 위험해. 창문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한번 볼까? 저렇게 밖으로 떨어져서 아주 많이 다쳐요. 이제는 창문에 올라가면 왜 안 되는지 알겠죠? 네. 방충망에 기대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아, 방충망에 기대면 너무 위험해요. 방충망에 기대면 어떻게 될까? 봐, 방충망이 떨어지면서 안전이도 같이 떨어지지? 방충망에 기대면 안 돼. 기대면 안 돼. 끼고 베이는 손상. 선풍기에 손가락을 넣으면 큰일 나요. 와, 오늘은 참 많이 덥구나. 그럼 우리 선풍기를 틀어볼까? 그런데 선풍기는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선물하지만 선풍기에 손을 넣으면 안 돼. 왜 안 되는지 볼까? 봐, 선풍기는 시원한 바람을 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손가락을 넣으면 손가락이 아야 해요. 가위는 이렇게 사용해요. 오, 큰일 나요. 가위 사이에 손가락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 봐요, 건강이 예쁜 손가락에 피가 나죠? 그럼 엄마가 가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쳐줄게. 가위에 이렇게 손가락을 넣고 가위보다 손이 위로 가지 않게 이렇게 잡은 후 천천히 자르는 거야. 다음부터 건강이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가위를 사용하자. 우와! 문틈을 조심해요. 오늘은 엄마가 문틈에 아야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해 줄게요. 자, 한번 해볼까? 문을 열 때 조심하지 않으면 발이 껴서 아야 할 수 있고 이렇게 손가락이 아야 할 수 있어요.
문을 열고 닫을 때 항상 조심해야겠지? 이물 흡입 및 섭취. 아무거나 먹으면 위험해요. 안전아, 바둑알은 먹는 게 아니야.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 우리 안전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많지만 먹으면 아야 하는 것도 많단다. 엄마가 위험한 것은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놓을게. 우리 안전이도 아무거나 먹지 말아야 해요. 화상 및 감전. 전구를 만지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건강아, 전등을 손으로 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엄마가 보여줄게. 봐, 예쁜 손이 아 뜨거워 하잖아. 이제부터 이렇게 무서운 전등은 손대지 않기로 해요. 콘센트에 가위를 넣으면 안 돼요. 건강아, 전기 콘센트는 위험해요. 전기 콘센트에 가위를 가져다 대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 봐, 몸이 찌릿찌릿 전기가 와서 크게 다쳐요. 자, 그럼 엄마가 우리 건강이가 안전하도록 전기 콘센트를 막아놓을게. 부엌에는 뜨거운 것이 너무 많아요. 엄마가 안전이에게 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 전에 부엌에는 뜨거운 것들이 많은데 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 가스레인지부터 볼까? 봐, 너무 뜨겁겠지? 다음은 뜨거운 물건을 들고 있는 엄마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잘못하면 뜨거운 음식이 흘러 아! 뜨거워 하겠죠? 부엌은 이렇게 위험하니까 안전이는 거실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엄마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게요. 욕실과 화장실. 욕실에서 장난치면 안 돼요. 건강아, 목욕하자. 내 장난감! 안 돼요. 욕실에서 장난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 봐, 욕실에서 장난치면 바닥에 물 때문에 미끄러져서 머리가 쿵 할 수 있어. 알겠죠? 우리 아가 욕실에서 장난치다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욕실에서 전기 제품을 가지고 놀면 안 돼요. 건강아, 전기 제품을 가지고 놀면 큰일 나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까? 전기 제품은 물에 닿으면 무서운 전기가 건강이 몸으로 들어와서 너무너무 아야 해요. 엄마가 전기가 통하는 물건은 잘 치워놓을게. 우리 건강이도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수도꼭지를 조심해요. 자, 이제 깨끗이 헹궈볼까? 건강아, 큰일 나요. 수도꼭지를 마음대로 틀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 봐, 수도꼭지에서는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잘못해서 뜨거운 물이 나와 아 뜨거 할 수 있어요. 뜨거워요. 그러니까 물은 엄마가 틀어줘야겠죠? 방과 거실. 위험한 유리 테이블. 건강아, 유리가 깨져 있는 곳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 유리가 깨져 베이면 피가 나서 아야 하니까 유리가 있는 곳에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유리 테이블은 위험하니까 엄마가 치워놓을게요. 가구 모서리를 조심해요. 건강아, 천천히 걸어야죠. 급하게 걷다가 가구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 가구 모서리는 뾰족해서 머리를 크게 다치게 할 수도 있단다. 엄마가 부딪혀
아야 하지 않도록 고무판을 붙여놓을게. 우리 건강이도 천천히 걸어야 해요. 부엌. 부엌에는 위험한 물건들이 많아요. 안전아, 부엌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이렇게 무서운 칼을 만지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 부엌은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곳이지만 만지면 안 되는 물건이 많아요. 우리 안전이 부엌에는 만지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엄마한테 물어봐야 해요. 정수기에 뜨거운 물을 조심해요. 안전아, 목마르지? 이런, 엄마가 휴지 갖다 줄게. 안 돼, 안전아. 맛있는 물을 주는 정수기지만 함부로 만지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 안전아, 정수기에서 물이 나오는 모습이 신기하지? 하지만 뜨거운 물을 만지면 아야 해요. 그러니 엄마 허락 없이는 만지지 말아요. 계단. 조심하지 않으면 계단에서 넘어져요. 안전아, 계단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 봐! 쿵! 하잖아. 계단에서는 조심해서 천천히 걸어야 하고 장난감 같은 걸 계단에 두면 안 된단다. 난간을 조심해요. 건강아, 조심해. 이런 틈에 머리를 넣으면 크게 다칠 수 있어. 한번 볼까? 머리가 들어가 잘 빠지지 않을 수 있단다. 엄마가 우리 건강이가 틈에 끼지 않도록 만들어줄게요. 감사합니다.